우리 김태현 기자의 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저 뉴스버스에서 소개시켜주신 뉴스버스의 미주 특파원이죠. 이상현 특파원이 출연하셨던 거 알고 계세요? 제가 그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네. 아주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저희도 그 방송할 때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동관 특보죠. 이동관 특보 좀 얘기해볼까요? 김태현 기자, 같은 언론인으로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정권에선 이동관 특보를 그렇게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뭐 그 이유를 저희가 뭐 단정해서 그분들의 네. 이제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이동관 특보의 전력을 보면은 이제 그렇죠. 저희가 뭐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MB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었고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방송 장악에 이제 선두주자 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한 뭐 피해 의식, 뭐 지난번에 네.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예. 예. 그 피해 의식이 있는데 그런 뭐 피해 의식에 기반을 두고 방송을 네. 뭐 장악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관 수석이 MB 정부 때 한 3년 5개월 정도 청와대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YTN의 누굽니까? MB 캠프의 특보로 있던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임명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KBS도 정윤주 사장 내쫓고 그다음에 네. 김희철 사장인가요? 네, 사장으로. 그렇죠. 그 시기에 예. 예, 그 시기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그렇게 네. 그 오랜 시간 근무를 했던 건데요. 뭐 네. 그 시기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그리고 정현주 전 KBS 사장 축출 뭐 예. 문화방송 PD 수첩, 그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 기소, 네. 뭐 이런 이제 방송 장악 논란이 끊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 기간에 이루어진 구본홍, 김인규, 김재철, 예,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임명은 이제 그에 맞서는 뭐 언론인들의 대량 해고 사태랑도 좀 이어졌었고요. 결국은 네. 뭐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온 게 아니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의 이제 이비자 그리고 핵심 참모였던 사람이 네. 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뭐 그때부터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처음 불거진 아들 그 학교 폭력 은폐 예. 논란도 네. 여전히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어제도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2000몇 년도입니까? 11년부터 약 2년 네, 학폭이 2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동관 씨의 아들이 그죠? 그 하나고등학교 아닙니까? 네네. 학폭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경찰 수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어떻게 그런 폭력을 저질렀는지 같은 동료 그렇죠. 학생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태현 기자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야무야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 네. 당시에 뭐 학교 폭력이 있었지만 학교 폭력 그 사실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 학생들의 피해가 뭐 별다른 이제 조치 없이 그냥 피해 받은 상태로 지나갔었는데 예. 뭐 최근에 뭐 연합뉴스에 이 피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예. 그 입장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니까 뭐 가해학생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사과받고 뭐 1학년 네.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 없이 잘 지냈고 뭐 전학 조치도 자기가 만류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요게 최근에 이제 돌았던 뭐 찌라시라고 하니까 그 이제 찌라시 내용이랑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게 너무 시기적절하게 나온 것은 이제 좀 의아하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학폭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을 가지고 한 명이 쓴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뭐 문제가 없었다, 뭐 화해했다라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네 명 정도가 더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식상에 300번 뭐 어떻게
스스로 자해하게 만들고 침대에 올라가서 폭행을 하고. 그렇죠. 근데 네.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하나 고등학교 이사장이 김승유 씨 아니었습니까? 네네. 김승유 씨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려대학 경영대학의 이명박과 동창이고요, 동문이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청계재단 나중에 이제 뭐 이명박이 만든 청계재단 이사였고요. 핵심 네네. 측근으로 알려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이가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좀 오야모야 하자라는 시기까지는 다 밝혀졌어요. 예. 네네. 근데 만약에 김태형 기자도 이제 뭐 대학 입시 보실 때 다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면은 대학을 입학 사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것이. 그렇죠. 이게 이제 수시 전형을 예. 보통 이제 쓰는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뭐 특목고라고도 그렇죠. 하고요. 자사고, 예, 하나고. 근데 예. 예, 자사고이기도 하고요. 그 네.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아, 네. 뭐, 이제 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이런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다뤄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 선도위원회도 안 열렸고 학교 폭력위원회도 안 열리면서 뭐 피해자하고 합의했겠죠. 우리 내가 전학 가겠다. 그게 일반적인 네. 아주 상례적인 수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가해자들이 그렇죠. 하는. 네. 그리고 권력 실세들. 예. 네. 예.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권력 실세들이죠. 고등학교에도 압박 넣고.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압박을 넣고 있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결국 문제가 그렇게,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빠져나간 걸로 이제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아니 빠져나간 거 확실하죠. 이거를 이동관 씨하고 제가 한번 얘기할 수 있어. 당신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냐. 어? 빠져나간 게 확실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김 기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폭력으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권력 실세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가해를 해도 되고 폭력을 막 그렇게 몇 년 동안 휘둘러도 되고 그러다 막 폭이라는 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이게 학교 현장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짜투리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정순신 그 전 검사부터 그렇죠. 이 이동관 특보까지 예. 지금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인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은 그 사전 정보에 제출 기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돼 있고 뭐 재판을 받거나 혹은 네.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이동관 특보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순신 전 검사부터 네. 이동관 특보까지 이 아들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 혹은 이제 뭐 이 정순신 전 검사는 통과를 했었지만 이분 예. 아직 통과 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본다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학교 폭력 자녀의 학교 폭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그 정순신이가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낙마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동권을 밀어낸다, 강행한다. 야, 이건 국민을 아예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 초기에 이제 전 검사 출신들이 이제 네.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 아, 그 시기에도 이 이동관 특보랑 그 사람들 검사 출신들이 이름이 같이 이제 거론됐던 이유는 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결국에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문제를 건너뛰고서라도 네. 이 이동관 특보를 임명해야 되는 것은 네. 결국은 방송 장악에 대한 플랜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MBC 다 손보겠죠. 그렇죠. YTN도 손 보고 뉴스버스는 손 안 봅니까? 저희는 이제 방송은 아니니까 다만 그 10월 17일 그러니까 방송가 쪽에서 들리는 소문들을 좀 들어보면요. 예. 뭐 10월 17일까지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뭐 누가 이제 나를 받아놨다 이런 얘기들이 돌긴 돌더라고요. 왜 10월 17일입니까? 그게 나를 받아놨다라는 내용 말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뭐 그 방송가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 10월 17일까지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네, 누군가가 이제 그 날짜를 줬다고 합니다. 아, 누군가가 예. 천공아니면 네, 요거는, 검증. 예. 네, 일단은, 말씀하세요. 예, 방송가 쪽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긴 한데, 뭐,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TV조선 보도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폭로한 교사에 대해서 또막 왜곡 보도를 한것 같은데. 그 정경원 그 교사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이분이 예. 이제 민주당에서 보좌진을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분이 자기가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폭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의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건데, 네. 그 오마이뉴스 기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왜냐면 이 날짜와 약간 시기와 그리고 주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는 게 먼저고요. 예. 징계는 그 다음인 거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왔을 때도 그와는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로 왔었기 때문에, 한참 뒤의 얘기죠. 예. 예,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특보 아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적당히 그 제보한 사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TV조선은 하여튼 이런 작태들이 하여튼 지난번에 양해동 열사 문제 유서 대필 사건을 또 끌어들고 말이죠. 그렇죠. 네네. 참.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 그러면 어떤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김태형 기자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동관 특보가 2019년에 그 신의연수라는 극우 유튜브 아, 채널에 예. 출연해서 네.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언론관을 좀 드러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동관 특보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네. 그 과거 보수를 떠받친 몇개 축이 있는데, 뭐 밑든 굽든 보수 언론이 제일 크고, 뭐 그다음은 재계다. 진보 정권이 와도 재계를 함부로 못 건드렸고, 꿋꿋한 역할을 했다. 네. 그 다음 이제 공무원 조직, 경찰, 뭐 이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다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언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그 보수 정권을 떠받치는 보수 언론에 대한 어떤 특혜나 혹은 보수 언론을 위한 어떤 일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재계를 위한 어떤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나 뭐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도 어떤 뭐 일정 부분의 언론이나 그러니까 방송으로서 마사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는 네. 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 쪽의 주장을 받아서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이 뭐이 현장에서 경찰들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강경진압을 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앞에 내용이 빠진, 그리고 일부분만 보여주면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 MB 정권에서 보였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됩니다. 유튜브에 대한 탄압도 들어오지 않을까 전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네. 지상파 뭐다 정리하고 완전히 정권 나팔수 정권 방송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데는 유튜브 한 군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아, 그 여러 차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사례들을 보면 네. 결국은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임명은 강행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민주당에서 지금 할수 있는 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더그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결국은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이걸 어떻게 참. 뭐 막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인사청문회 임명 강행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니까 되는 순간 네. 민주당은 바로 탄핵을 걸어야 된다. 그걸 걸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